김태화 중앙으로 강현묵. 자, 좀 더 전진하고 있고 왼발 슛! 오! 골! 이기재! 이기재의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앞에 전세지에 아, 다 있었어요. 지금 오영구 선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저거를 과감하게 슈팅으로 만들어가면서 아, 멋진 직종전면 만들어냅니다. 네, 사리치가 측면으로 벌려줬지만 직접 왼발로 마무리 짓는 왼발의 마법사 이기재 선수입니다. 김규리 살려내나요? 다시 한번 저 사리치 앞쪽으로 칩트 패스 전진우예요. 아, 전진우! 되나요? 전진우 시나요? 골! 4년 만에 꿀맛을 봤던 전진우! 이제는 두 경기 연속 골! 2대0으로 도망가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입니다! 아, 물론 앞서 이제 기회를 몇 차례 놓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왼발로 가볍게 마무리 줬습니다. 자, 앞서 네, 득점 장면을 놓친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아, 지금은 정말 침착하게 왼발로 잘 찍으셨어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 구성현 선수의 손에 또 굴절이 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수원 삼성의 2대0의 리드가 지켜지고 있고 이제 정규시간 9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힐로 아, 내줬어요. 박사주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페널티킥!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이 부분 이제 VAR 조인과 교신을 하면서 체크해보고 있는 김대웅 주심인데 보시죠. 아, 네. 안에 박스 안에 맞습니다. 네. 네. 오케이 맞고요. 고명석의 파울 보시죠. 네, 이 부분. 페널티킥. 조규성. 추격 기회. 슛! 들어갑니다! 조규성의 만회골! 후반 추가 시간 2대1로 추격하는 김천 상무입니다. 두 경기 동안 골 침묵을 깨지 못했었는데 세 경기 만에 다시 골을 추가하는 조규성. 아, 지금은 너무 잘 찼네요. 네. 네. 자, 이 골을 통해 리그 아홉 번째 골을 만들어낸 조규성 선수고요. 이제 2대1로 추격한 김천 상무입니다. 주관에서 잡고 돌아서 보려고 했습니다. 뒤쪽에서 뒷공간으로 남겨줬습니다. 고재영이 잡았습니다. 박살에서 쭉 정면! 맞고 튕겨나온 공을 그대로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야, 지금은 오히려 세징야나 제카가 약간 앞쪽으로 나와 끌려 나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가 좀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 고재현 선수가 뒤를 때리는 움직임이었네요. 이제 팀 내 최다 골을 기록하고 있는 고재현 선수 오늘도 골을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고재현 선수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사실 팬들에게 고재현 선수는 고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워낙 좋은 위치 선점 또 왔을 때 어떤 포착 능력. 그렇죠. 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야, 지금 홍정훈 선수가 앞쪽에서 너무 잘 잘랐네요. 1대1 앞서나가는 태그 FC. 인천을 상대로 해서 먼저 전반전 17분 경에 골을 기록해 줬습니다. 이게 좋은 키커가 팀에 있다는 것. 바로 왼쪽 코너킥 이어줬고 앞에서 아... 짧게 끊어 들어갔던 홍정훈의 네. 세징야예요. 아, 예. 세징야의 효과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그렇습니다. 뭐 킥 자체가 그냥 궤적도 그렇고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면서 홍정훈 선수가 그대로 헤더로 넣었습니다. 홍정훈 반대쪽 길게 민경현. 민경현의 왼발 크로스 헤더. 자, 멀리 가지 못했고 그렇죠. 맞췄어요. 예. 정확하게만 갖다 맞췄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이 실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때려 넣으면서 오늘 동점골 바로 기록해주는 모고사. 발리. 예. 하프 발리입니다. 딱 잡아놓고 그대로 때리는. 와, 정말 이번 시즌 10번째 골입니다. 예. 올 시즌 처음으로 두 자리 골. 네, 진입하는 모고사입니다. 그대로 버텨내면서 김보섭에게. 오른쪽에서 김보섭 낮게 깔리는 패스인데 끊겼습니다. 홍철이 끌고 옵니다. 홍철. 홍철이 달고 가면서 앞으로 짧게 제카 세징야 그리고 뒤로 흘러나가는 반칙이에요.
열심히 앞에서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러면은 그야말로 세징야 졸이네요. 야, 그렇죠. 네. 처음에 대한 변화를 얘기해봤고, 자 이제 프리킥 세징야. 앞에 수비병 6명이 서 있는 가운데 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세징야. 오른발로 찹니다. 세징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예. 몸도 제대로 못 던졌어요. 벽을 통과해서 와. 와 야신전. 야신전을 그대로 와. 통과해요. 그대로 야신전으로 꽂혔어요. 와. 정말 미쳤네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와. 공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징야의 네. 자 멈춰 세우면서 왼쪽으로. 자 이제 마지막 인천에 한 번의 공격 기회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간. 박스 안쪽 붙여줬습니다. 헤더 뒤로 흘러나왔고 아길라르 따라갑니다. 자 하지만 박스 안쪽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명의 선수가 보이고 있고 자 나올까요? 떨어졌습니다만 이러면은 그대로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코너킥이 와 오 이러면은 골키퍼까지 다 올라와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고사가 좀 팬들에게 파이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진주 씨는 과연 지금 어떤 신호를 들었을지 지금 뭔가 있긴 상황이 있나 봐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걸음을 하프라인 쪽으로 살짝 틀어서 가고 있고요. 오필드리뷰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봐서는 여하튼 페널티킥 상황에 대한 판단 같은데요. 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지금 앞선 이 박스 안쪽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왔는지 고영진 주심 자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오게 되면 어떤 장면을 다시금 리뷰를 해보고 있는 것인지 고영진 주심 박스 안쪽 자 지금 뒤로 야 저기 아, 팔도 살짝 걸려있는데 이게 파울성일 수도 있고 자 고영진 주심은 판단을 내렸고요. 온필드 리뷰 결과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막아내야 하는 대구의 오승훈 골키퍼. 절체절명의 순간 오늘 이미 선제골을 동점골을 기록했던 무고사의 중골! 경기 막바지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와, 이 경기가 2대2가 나오네요. 자 침착하게 페널티킥이 주어진 페널티킥을 완성시키면서 자신의 올 시즌 11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없고요. 대구 선수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고영준 주심의 시그널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점프를 한 상태에서 팔을 들었고 그것이 볼이 와서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러면 어떻게 팔을 안 들고 점프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팔을 높이 들어서 그 상태에서 맞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앞쪽으로 툭 치면서 이제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뚫렸어 오른쪽에서 내줬고 일리체코 코니모토 코니모토의 골입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홍룡 선수의 패스가 한 방에 김문환 선수에게 연결되고요. 예. 라인을 한꺼번에 뛰어넘었고 마지막에 예 쿠니모토 선수가 발을 갖다 대면서 여기서 일류첸코도 한 번에 차려고 했지만 잘못 맞은 게 또 예 아 여기서 또 굴절되면서 마지막에는 쿠니모토가 네. 해결을 합니다. 과연 뚫어낼 수 있을지요. 자 뒤로 들어갔는데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헤더 나츠 예 15점. 자, 정말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고요. 자, 헤더 떨어뜨려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엄원상 극장골 나왔어요. 네, 기가 막힌 문수극장의 마지막 멋진 순간이 될 수 있을지. 엄원상의 공격 포인트가 이제 10개가 되면서 자신의 시즌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번창. 반면에 선제 실점을 했던 경기에서는 4무 2패. 선제골 허용 같은 경기에서는 승리된 경기가 없군요. 자, 하프랭 근처에서 전방으로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자, 박스 안 쳐요. 이거 원무기야. 어! 황만기! 골! 자, 먼저 오는 팀은 홈팀 강원 FC입니다. 황만기 선수입니다. 여기서 보시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시즌 2호 골입니다. 네. 아, 여기서 김자 선수가 사실 앞섰거든요. 아, 이 장면이었는데. 근데 볼을 라인 밖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김동현 선수의 킥 자체가 이 탄도가 낮게 미사일처럼 날아오는 게 아니라 높은 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운드 이후에 속도가 죽으면서 오히려 황문기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볼이 살아있어요. 박주호 선수가 이번에도 네,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일단 걷어냈습니다. 이시영. 자, 여기서 이시영의 한번 접었습니다. 김한태 급이 열려 있죠. 그렇죠. 뒤쪽에서 잡아놨습니다. 슛! 골! 되네요. 자, 권한규. 권한규입니다. 권한규. 자, 이게 약간 굴뚝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미드필드 진영에서 어떤 패스 연결고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행운에 오늘 첫 선제골이 나왔던 성남이 되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골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보시죠. 이제 슈팅한 볼이 이제 잭슨 선수에게 이제 불절이 되면서 자 보시죠. 이게 김민혁을 맞았나요? 라스를 맞았나요? 왼쪽 포스트를 절묘하게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민혁을 맞은 것 같죠? 자, 그때 열리죠, 그렇죠? 네, 김민혁이 오른쪽에 연결을 했으나 측면에서 붙여줍니다. 헤더! 구본철 선수가 상남에 FC 입단하면서 보여주네요 자신의 능력을. 네. 자, 구본철의 골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성남이 앞서갑니다. 그렇듯이 잘 빠져들어간 이 패스가 좋았고요. 네. 자, 여기서 보시죠. 그리고, 네. 자, 이 크로스 연결 이시영 선수죠. 네. 정말 이시영의 지금 크로스 연결 크로스 아주 그 장신수 사이에서 구본철 선수가 헤더 슈팅을 통해서 팀의 두 번째 골. 자신의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팀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구본철의 프로 데뷔골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에 그 우리 신현우 해설위원께서 구본철 선수와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당대 있을 때 제 제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정동호 쪽으로 연결. 정동호. 자, 김승준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 슛! 자, 정동호! 자, 이 한 골은 됐습니다. 정동호. 수원 FC를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한 네. 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정동호 선수가 멋지게 지금 만회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안쪽으로 잘 파고 들어갔고요. 네. 이 왼발 정말 구속으로 뭐 천하의 김영남도 꼼짝할 수 있어요. 물론 다이빙은 뛰어봤습니다만 워낙 좋은 위치로 방향을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정동호 선수의 멋진 슈팅. 수원 FC를 지금 자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 이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패스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옵사이드 여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VAR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고 있는 네. 수원 FC 여성 팬들인데요. 팬심입니다. 그럼요. 네. 네. 자, 득점이네요. 네, 네. 자, 득점이 자, 인정이 됐습니다. 자, 2대 1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성남 FC 같은 경우는 조금 위축감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동호의 프리킥 또 자책골이 나오네요. 자책골이 나왔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경기는 원점. 자, 성남이 워낙 그동안 이제 경기를 많이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네. 조금씩 정동호의 프리킥인데 김민혁 머리에 맞고 네. 이게 절묘하게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수원 FC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행운의 골까지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뭐 이 킥이 워낙 날카롭게 잘 갔고요. 뭐 강예빈 선수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구속으로 좀 들어가는 건 뭐 감히 누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머리에 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